그러면 좀 재밌는 노래 들을게요. 버쉬입니다. 같이 즐겨주세요.
제가 조금 더 많이 작업하고 더 많이 작사까지도 우리말로 가지고 해보고 프로듀싱 쪽으로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저희 이제 혹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된 편곡자 황성재 씨 자주 보이시죠? 네. 근데 편곡자만 아니라 훌륭한 작곡가, 프로듀서, 편곡자, 여러 가지 뮤지션적인 건반도 잘 치시고요. 그리고 노래도 그렇게 잘 하십니다. 노래 정말 잘 하십니다. 아까워요. 저도 이제 뭐 어떻게 해서든 뭐 앨범에서 제가 뭐 듀엣을 부탁할까, 목소리가 너무 좋거든요. 그 황성재 씨가 편곡하신 그대 내 품에라는 노래가 저보다 더 잘 알려주세요. 네, 노래방에서 하시는 거 들어봤는데 네, 그분이랑 이제 저희 6집 앨범에 공동작곡 많이 하게 됐었어요. 근데 우리가 시작해서 이게 호흡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제가 만든 멜로디 황성재 씨 앞에서는 부끄러운데 어떻게 되려나. 첫 번째로 만든 곡이 하나 있어요. 근데 이 곡을 통해서 아, 6집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는 특별한 추억의 노래입니다. 지금 불러드릴게요.